하느냐? 도전! 고등배!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다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여수 충무고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충무고는요. 개교한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서 명품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차다혜 아나운서. 네. 여수 충무고등학교 건물에 숨겨진 비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건물이 좀 높은 지대에 우뚝 서 있는 건 알겠는데 비밀은 모르겠어요. 그 우뚝 서 있는 건물이요. 네.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썼던 학익집 모양대로 배치가 돼 있대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학이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처럼 오늘 여수 충무고 학생들도 실력을 활짝 펼칠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신 있나요? 패기 넘치는 여수 충무고등학교 학생들의 제87대 골든벨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9 앵커 김경은 김창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골든벨을 촬영하기 위해 여수 충무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충무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개교 6주년 만에 명문학교로 거듭난 여수 충무고등학교에 대해 취재해보았습니다. 여수 충무고등학교의 이름은 충무공 이순신을 본받자는 뜻에서 지었으며 본관 1층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만든 이순신 교육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시내에서 충무고 급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염재호 기자가 그 현장을 지지하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맛있다는 충무고 급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나왔는데요. 마침 학생들이 몰려오는군요. 한 학생... 아, 맛있네요. 네, 급식만큼이나 인상적인 염재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충무고등학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마의 언덕길에 지금 엄청난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현장에 정장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장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장호 기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는 지금 여수 충무고등학교 교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고 경사도 매우 높아 올라가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여수 충무고 학생들은 모두 등하교 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충무9 앵커 김경은 김장훈입니다. 오늘 여수 충무고에서 골든벨의 주인공이 꼭 탄생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헌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정의일까요?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끝! 첫 번째 문제부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편안한 상태.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다 뭐라고 생각하나요? 평화요. 평화. Peace. 예. 자, 이런 답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 평온한 상태라고 하길래 안정되고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아,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골든벨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양옆에 친구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도 절대로 커닝을 하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이 뭔가요? 좀 사람들한테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기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